어디 갔다 이제 와? 나? 전화도 안 받고. 어, 이 상장 받고 오니라고. 아이고, 참나 미치겠네. 어? 손님은 다 놓치고 무슨 상장이 중요해 지금? 아, 어떻게 그러면 상장을 받아 가려는디. 어머, 그거 좀 봐봐. 말이나 하고, 어머머. 이거 봐. 우리 아, 마을이... 이게 뭐야, 이게 뭔 상관인데. 우리 식당하고. 아, 그래도 아, 이제... 일은 본업은 좀 충실히 좀 해야지. 아... 아이고, 나 이제 안 하고 싶어, 진짜로. 진짜로 안 할래. 뭐 돈이라도 돼? 상금이라도 나와? 오늘은 식당의 정기 휴무일인데. 조끼! 정말 조끼, 저 가게 그 빠지는 거 갖고 여기 있어, 있어? 집에서 쉴 법도 한데 어촌계 일 때문에 다시 강으로 나왔다. 여기 잡고 하나 줘, 하나 줘, 찍기 하나 줘. 아니 그럼 저거 저거 저 찍기라도 줘. 자, 하나씩 배 하나씩 있으면 된다고요. 일주일에 한 번 60여 명의 어부들이 모여 강을 청소한다. 사이드로 올라가 사이드로. 집안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집에서. 집안일은 못해요 요새. 집안일은 아예 못해. 장마가 끝나고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유독 많다. 계장인 명덕 씨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한다. 같은 시각 집에서는 원래 명덕 씨가 하기로 한 잔디 손질인데 결국 은숙 씨가 하고 있다. 쉬는 날이어도 꼭 나가요. 하루도 집에 안 붙어 있으니까. 그럴 줄 알았으면 이 전원생활을 하자고 할 때 내가 안 왔어야 되는데 그 말에 속아서 왔어요. 무슨 말에 속아요? 자기가 다 한다고 잘할 것처럼 얘기해서 네.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네. 결국은 제가 다 하고 있네요. 우리 엄마. 예. 현아가 어디 갔어? 물레 보러 간다고 나갔어요. 뜨거운데 왜 혼자서 일해? 맨날 혼자 하지 뭐. 어? 나이 먹을수록 같이 해야지 돼 뭐든지. 어?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. 예. 일도 같이 하고 노는 것도 같이 놀고. 그 고모님 내가 부럽다니까. 하루 종일 같이 있으시잖아. 부러워 죽겠어요. 아 우리는 말로만 부부인지 허건 날 나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. 같이 아웅다웅 하면서 농사에도 같이 해야 재밌잖아요. 근데 뭐 이따 한 대여섯 시 되면 이제 또 슬금슬금 오지.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포기할까 싶다가도 가끔씩 울컥 올라올 때가 있다. 다음 날 어디 갔다 이제 와? 나? 전화도 안 받고. 어, 이 상장 받고 오니라고. 아이고, 참나 미치겠네. 어? 손님은 다 놓치고 무슨 상장이 중요해 지금? 아 어떻게 그러면 상장을 받아 가려는디. 어머. 그거 좀 봐봐. 말이나 하고 어머머. 이거 봐. 우리 아 마을이... 이게 뭐야, 이게 뭔 상관인데. 우리 식당하고. 어? 아 그래도 아, 이제. 일은 본업은 좀 충실히 좀 해야지. 아... 아이고 나 이제 안 하고 싶어 진짜로. 진짜로 그래도... 안 할래. 뭐 돈이라도 돼? 상금이라도 나와? 아내의 핀잔에 기가 죽는 명덕 씨. 포기했어요. 이제 이러다가 이제 폭발하면 이제 나가는 거야. 이제 참다 이제 폭발하면 이제 식당 안 하고 나가는 거야 이제. 이때 또다시 울리는 남편의 전화. 네. 어. 아 그래요? 그럼 또 가야 되겠네. 알았어요. 네. 아니 지금 몇 분이나 지났다고 또 어딜 가? 아이고 사무실에 가서 비싼다. 그래도 서서 확인을 해놔야지 또 이상이 없나. 빨리 확인만 하고 올게. 못 말려. 아무도 못 말려. 아무도 못 말려 저거는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나와있어. 네. 그냥 가게 문 닫는다. 손님 오면 못 들은 척 나가는 명덕 씨. 아 내봤자 소용이 없어요. 나만 기운 빠져 나만. 서둘러 다시 어촌계 사무실로 향한다.
아니 근데 너무 식당 일에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? 나도 쓰고 싶지요. 근데요? 나도 또 일이 계속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. 5,000개 일을 안 보면 되는데 일단 임기가 남았으니까 임기 동안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? 좀 그렇게 타이려고 있어요 계속 그냥. 임기 때까지만 좀 봐달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날 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흐른다. 분위기 좋은데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 좀 합시다. 뭔 얘기? 손님 놓치고 이러는 일이 빈번하잖아.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꼬박 돈도 못 벌고 허성생활을 보냈잖아. 그럼 이제 정신 차리고 가게에 좀 열중 좀 해야지.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일 맡은 거리 있는 많은지 그럼 중간에 내려놔?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놔. 안 되지, 임기가 있는 건데. 5,000개 일이 그렇게 식당까지 막 두 번째로 제껴놓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도움이 안 되잖아, 경제적으로. 그건 나도 알지.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더 나갈걸? 내가 봐서는 더 나가고 있어. 그지? 오늘은 결판을 내야겠다. 순한 양 같던 아내 은숙 씨가 강하게 나온다. 평소와는 다른 아내의 어조에 명덕 씨도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.